대상. 네, 재트립 대상입니다. 재트립 대상 제거를 하시고. 네, 그 트립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까지 다 제거를 해주세요. 네, 이동시킵시다. 방출로 하시죠, 방출로. 물건으로 판별을 합니다. 이게 무효라고 단정은 아니고 저거는 무효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 또 저기서 부재되는 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UF가 무효표로 저기서 저 단계에서 바뀌는 경우 유효가 무효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무효 저기 12번 재확인이 유효로 부재되는 경우는 저 3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재확인 돼가지고 예. 자꾸 예. 일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그 숫자가 예. 저기에 있는 용지로 마무리가 확인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컴퓨터로 찍힌 숫자가 마무리되나요? 아, 아닙니다. 그거는 재트립을 해가지고 아직은 컴퓨터에서 지나간 용지로 카운트가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트립을 해가지고 그 숫자, 그 인식부를 지나친 그 숫자를 헤아립니다. 근데 다시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떤 게 숫자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아, 재트립은 개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예, 저기 재확인은 개수가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 손을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시간이 예. 너무나 반복적으로 지체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렇게 자주 멈추고 계속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10분, 20분간에 세 번, 네 번을 멈췄잖아요? 예. 잠깐만요. 이리 봐주세요. 네. 이거 공지를 좀 가지런히 편집해보시고 뭐가 문제? 기계상 전환이고 KC가 아, 이거 딱 처음에 세서 들어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동네에서 이만큼 가고 특별도 했으니까 이 기계 BDS가 나와야 조선 세번 대각이 나와요. 근데 이게 천장 이거 개수하는데 기계가 지금 네. 너무 많이 멈추죠? 다른 데로 빼니까 같이 어차피 똑같이 가는 거예요. 현장이면 많질 않잖아요. 현장이면 얼마 많지 않은 양인데. 트립 준비를. 그러면 넣으실 때 차분히 그거 해줘야겠네. 예, 예, 맞습니다. 금방 같이 들어가는 거. 그 옆에 끝에 부분은 다 접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알코기니? 네. 그 부분이 접혀 들어가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다시 끼우지 마시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진행이 안 되네. 그것 때문에. 그죠? 계속 해도 걸리니까 그건 빼놓고 나중에. 어차피 차례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 하니까. 그래. 시간이.
모아질 때 이렇게 구겨져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숫자가 정확히 셌으긴 하는 건가 봐요. 여기서 이거 하고 투표자 이거 하고 저기서 나온 수하고 확인을 예 그걸로 확인해야 돼요. 아 그래? 그걸 어디서? 근데 여기는 지금 너무 자주 멈춰가지고 인주가 번져서 그런 건지 저쪽 수하고 이제 나중에 최종 아이 그걸 자꾸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네. 시작할까요? 네. 끝났다.